자, 우리 동생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르비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석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0년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모의고사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 풀때 시간이 부족할 거야. 예전 같았으면은 최고 난도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뭐 나머지 문제들은 쉬워서 그 나머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남는 시간에 최고 난도 문제를 뭐 풀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자, 이번에는 최고 난도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 자, 객관식 2, 3점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자. 자, 일단 뭐 1번 문제, 아이, 너무나 쉽죠? 거의 뭐 빵점 방지 문제입니다. 자, 8a 3분의 4제곱, 그렇다면 8 같은 경우 2의 3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 그거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항상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밑을 통일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밑통일. 자, 밑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밑을 전부 다 2로 통일을 하고 나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기가 편해진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자, 2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자, 2의 4 빼기 2제곱,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하고 나오게 되겠어.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2가 5고 A5가 11이고 A8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이걸요, 여러분들 등차수열에 일반한 공식 쓰지 마세요. 일반한 공식 쓰지 마세요. 알았죠? 아, 물론 일반한 공식을 써야 할 때도 있지. 그런데 자,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한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것보단 공식을 안 써서 풀 때가 오히려 더 많고 이게 더 편해. 알았어요? 물론 공식 써서 풀리기도 하지만 공식을 안 쓰고 그냥 개념, 등차수열의 정의만 써서 간략하게 해결해 볼게. 자, A2가 5야. 자, 그리고 A5가 11이라고 나와 있어. 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2에서 A5까지 공차를 몇번더 해줘야 되겠어? 자, 공차를, 자, 세번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두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되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가 추가가 된 것이냐? 실질적으로 6만큼 추가가 됐단 말이야? 아, 그러면, 자, A8을 구하려고 해. 그렇다면 A8은 A5에서 공차를 몇번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세번더 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나, 자, 6을 추가로 더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A8의 값은 무엇이 나온다? 17하고 나오게 된다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어. 알았죠? 그래서 일반한 공식 써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보다는 이렇게 그냥 개념과 정의를 써서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풀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첫 번째 항, 막 공차 이런 걸막 구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지? 그냥 바로 딱 보면은 알아볼,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째 넘어가서, 자, 3번 문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이건 뭐 해설지에 있는 풀이랑 좀 다른 풀이로 선생님이 좀 해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도 있냐면, 자, 한번 생각해봐.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n이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렇다면 상수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n이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뭐 3의 n제곱 플러스 5, 막 이런 거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상수 부분 무시하고 많이 풀잖아요? 그죠? 상수 부분 그냥 무시하고 그냥 2분의 3, 뭐 이렇게 우리 많이 답을 내잖아. 그죠? 네, 맞아요. 왜? 어차피 이거는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 그지? 자, 그러면 같은 아이디어를 좀 적용을 해서,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여기는 상수 부분을 우리가 구태여, 이게 1이든 아니면 뭐 마이너스 1이든 뭐건 이거 그냥 다른 숫자로 바꾼다 한들 이 값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자, 동의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바꿀 생각을 하냐면,
자, 이걸 이렇게 봅시다. 4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고쳐주고요. 즉, 어떻게 해서 지금 요 그냥 1을 뿅 하고 그냥 4분의 1로 그냥 고쳐버린 거야. 자, 그 다음째 빼기 4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또 뿅 하고 그냥 플러스 4분의 1로 고쳐버리세요. 이 부분 그냥 플러스 4는 뿅 고쳐버려.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극한값이 똑같을 거라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막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야 그럼 니들은 왜 막 하는데? 어? 왜 니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니? 그죠? 어, 이거 되듯이 이것도 돼요. 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 선생님 왜 하필 4분의 1로 고쳤느냐? 자 이걸로 고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완전제곱꼴이 되도록 내가 숫자를 고친 거야. 알았어? 이건 완전제곱꼴이 되겠죠? 이렇게 완전제곱꼴로 고칠 수가 있겠지? 어, 그렇게 하면 루트 부분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계산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냐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자, 이 부분이 자, 2n 플러스 2n 플러스 2분의 1 빼기 2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죠? 제곱 있으니까 루트가 상쇄돼서 없어지지. 자, 그래서 이거 서로 빼서 없애주고 나면 자, 이거는 1하고 나온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어때? 어, 그냥 이 원래 공식 해설지에 있는 풀이 방식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 방법 좀 잘 알아놓도록 합니다. 이 부분, 상수 부분 고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 푸는 스킬 하나만 좀 정리를 하자면 자,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 n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서 뭐 n제곱 플러스 2an 플러스 뭐 b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고쳐도 상관이 없냐면 이 부분은 n제곱 플러스 2an 더하기 a제곱 이렇게 그냥 고쳐버린다 이거죠.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버린다. 그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것이 바로 완전제곱꼴이 되면서 n 플러스 a가 돼서 계산을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주의를 하자면은 여기 전체 식에 뭔가 또 n 무한히 커져 있는 게 곱해져 있으면 안 돼. 알았니? 만약에 막 여기 어떤 전체 식에 무한히 커져 있는 게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 왜냐하면 무한히 커지는 녀석이 곱해지는 녀석이니까. 그죠? 그거 함부로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항상 언제나 늘 이 방법이 늘 성립하나요? 그건 아니야. 알았어? 언제 성립하지 않느냐? 이 전체 식에 만약에 무한히 커지는 어떤 n 같은 게 곱해져 있어.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b 부분을 함부로 a 제곱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이 곱셈에 무한히 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래서 함부로 바꾸면 안 돼. 하지만 딱히 이렇게 무한히 커져 있는 게 곱해지지 않는다면 특별히 여기 더 이상 전체에 곱해져 있는 게 없다면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무한히 커지는 거고 얘도 무한히 커지는 녀석인데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수 부분은 이 전체적인 요 극한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왜? 나머지 것들의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스케일인데 얘 혼자 너무나 쬐끄만 막 엑스트라 같은 녀석이라서 이 녀석이 어찌되건 이 전체 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럴 거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그냥 고쳐버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답을 1번이다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넘어가자. 자, 4번 볼게요. 자, 함수 fx,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2x제곱에 대하여 자, 어쩌고저쩌고 시계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식을 고쳐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f2 더하기 2h 빼기 f2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걸 미분이랑 관련시켜서 생각한다면은 자, 봐봐. 여기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2 더하기 2h 빼기 2. 자, 이런 형태로 분모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이래야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어. 자, 만약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이 바로 2, f2와 2 더하기 2h, f2 더하기 2h.
자, 요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지?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h 값이0에한없이가까워진다면은2더하기 2h 가2에가까워질것이고 f 2더하기 2h 가 f 2에가까워지겠지즉원래요두점사이의기울기를나타내는것이이식인데이식인데자근데 h 값이2에가까워진다면결국이두점사이의기울기가요한점에서의접선의기울기가되겠죠그죠오케이그래서이부분이자식요부분이바로그냥 f 프라임2가된다이런이야기야자근데참고로요부분은요식은요빼고하면원래식에서분모에없었던2를곱해진결과물이돼버리니까원래식이랑똑같게하기위해서는여기다추가로2를곱해줘야되겠지그죠그럼요건그냥떨거지로별다른의미없이그냥곱해져있는숫자야자그래서여기다곱하기2되어있는거자이런식으로생각을해주면되겠어자그래서2컴마2 f 2에서의접선의기울기라는의미로해석할수있으니까이것을 f 프라임2로구할수가있다자그럼 f 프라임 x 값을계산하면되겠어요그래서 f 프라임 x 값을계산하면 3x 제곱마이너스 4x 이렇게나오겠지자그리고거기다가 x 자리에다가2를대입을하면자이것이바로12빼기8하고나오면서이것이4가돼오케이자그래서이것이얼마다네8하고나오게되겠죠자그래서정답이3번이다이렇게해결할수있겠어그죠어렵지않지자넘어가자넘어갑시다아참그리고선생님이오르비사이트에그선생님이그손글씨해설지를이제올려놓을거야그러니까그거보고나면은와이정말선생님이이자료를퀄리티좋게만들어주고있구나그런건느낄수있을겁니다그래서선생님이지금요수업내용들손글씨해설지가오르비사이트에올라가있으니까선생님이름검색하면은뭐어렵지않게찾을수있을거야자그것도꼭챙겨받으시고자5번문제같이보자자수열 AN 의첫지항부터 N 번째항까지합을 SN 이라했을때 SN 이2곱하기 n 제곱마이너스3입니다 an 이100보다크다이걸만족시키는자연수 n 의최소값은하고물어봤어자여러분들그선생님이문제푸는스킬하나좋은거알려주자면자 sn 가지고 an 을빨리구하려고할때이렇게하면돼요 n 제곱을 2n 마이너스1로그냥고쳐버리고그리고 n 을1로고쳐버리고그리고상수부분은0으로고쳐버리면 SN 을활용해서 AN 을바로즉각적으로구할수있어자왜그런일이생기느냐일단적용만한번해볼게자여기서 SN 이 SN 이 SN 의식이바로 2N 제곱마이너스 3N 이라고해놨죠그럼같은그요령그대로한번해봐여기있는요 N 제곱같은경우뭐로고친다고바로 n 제곱은 2n 마이너스1자그다음째빼기3에여기는요 n 같은경우어떻게고친다1로고친다1자그렇게하고나면이게무엇이되냐면은바로 4n 마이너스5자이렇게나오게된단말이야됐죠오케이아그럼너무나쉽잖아아여기서이때요AN 이이게바로 AN 이라는건데이게 AN 인데이게바로100보다더클때의자연수에는최소값은하고물어봤어그러면그러면자요거요거 N 값은바로네105분의4보다더큰것이잖아이게26점얼마뭐이렇게나오겠죠그죠26점얼마얼마나오겠죠따라서 N 의최소값은바로27하고우리는구할수가있어자그래서정답이2번이다라고해결을하는데자근데여기서아선생님대체이렇게하면어떻게 AN 이나오는건가요그게굉장히신기하게느껴질수있는데그이유는아주쉽게유도할수있어요자왜그런지좀설명해줄게자사실이문제에서자직접적으로관련있는개념은무엇이냐면바로이거야이문제에서직접적으로관련있는개념은바로 AN 이 SN 빼기 SN 마이너스 3이다자이걸생각을하면돼
자, 물론 여기서 n은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미 답은 구했지만 아까 문제 풀이랑 연관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다르게 좀 더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보자면, 일단 s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이고 sn-1은 자, 이 n-1제곱 마이너스 3n-1,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해 주세요.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러면 앞에 있는 요 2는 묶어내고요, n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묶어내고, 자, 요 뒷부분 한번 좀 잘 주목해 주세요. 여기 n 있고 여기 n-1이 있지. 자, 그래서 이거는 n-1,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요, 봐라.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바로 2n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이 부분은 이거 얼마 나오는데? 이거 그냥 1 나오지. 그치? 아, 그래서 결국 이것은 2, 바로 2n 마이너스 1 빼기 3 곱하기 1. 자,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결국 어떠냐면은, 자, 이것이 바로 an의 식인데, sn 식이 원래 어떠냐면 바로 2n 제곱 마이너스 3n 요랬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이래. 봐봐. 요 sn하고 sn-를 뺄 때 요 개수 부분은 바뀌지가 않아. 요 개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 그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sn에서 sn-1을 빼면 요 n제곱 부분이, 요 n제곱 부분이 바로 2n-1이 되고, 그리고 요 n 부분이, 그죠? 바로 1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일이 발생한다고. 알았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원리가 별거 아닌 거죠. 그죠? 별다른 원리가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n제곱은 2n-1, n은 1로, 상수는 0으로 그냥 고쳐버리면은 빠르게 요 계산이 가능해진다고. 알았어? 됐어. 자, 아무튼지간에 이 답은 네, 2번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째 넘어가서 자,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부등식 모시기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은 물어봤어. 자, 여러분들, 자, 이런 로그 부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머리가 항상 이렇게 굴러가야 돼. 머리가, 봐봐. 로그 부등식 문제가 나오거든. 로그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랬을 때는 반드시 진수 조건 따져야 돼. 진수 조건. 반드시 진수 조건 따지는 거야. 반드시 진수 조건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진수 조건부터 따지자면은, 자, 이 부분, 이게 진수인데, 이때 이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그죠? 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이건 기본 조건이야. 아, 그래. 진수 조건 따져주면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0보다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겠죠? 네, n 빼기 6, n 빼기 3. 자, 이렇게 돼서 결국 n은 3보다 작다 또는 n은 6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좀 돼서 부등식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로그 부등식 부분 한번 해결을 해보면, 이제 이 부분 이제 해결하면 로그 18에 n제곱 마이너스 9n 더하기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것이 1보다 작대요. 그런데 1이, 자, 로그 18에 18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로그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밑을 통일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진수 조건 쓰시고, 자, 두 번째 밑을 통일합니다. 자, 밑을 통일을 해놔야, 그죠? 뭐 계산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이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여기 P8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n제곱 마이너스 9n 더하기 18, 이것이 바로 18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18은
양변 빼서 서로 없앨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n, n 빼기 9, 그것이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결국 n 값은 0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요. 아, 그러면 자, 요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n 값은 무엇이 되느냐? 일단 1 되겠고요. 그죠? 2 되겠죠? 3은 안 되죠.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4, 5 안 되고. 그죠? 4, 5는 여기 안 맞으니까 안 되고. 6 안 되고. 이제 7부터 되죠? 그죠? 7, 8까지 되죠. 그죠? 9보다 작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n 값을 가능한 것을 전부 다 구해 봤는데, 자, 요런 모든 n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이걸 다 더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네, 합하면 18하고 나오겠네. 자, 그래서 정답이 18이 돼 가지고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넘어가서 7번 문제 같이 보자. 자,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네 자리 자연수가 자, 2100보다 더 작은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럼 2100보다 작다고 하니까 자, 일단 네 자리 수야. 그러니까 칸은 4개를 만들고요. 그렇다면 요 천의 자리에 아무 숫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여기서 3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0도 들어갈 수는 없어. 왜냐면 이 천의 자리가 0이면 사실 이거는 네 자리 숫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결국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있어? 1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들어갈 수 있냐면 2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케이스, 천의 자리가 1인 경우, 천의 자리가 2인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볼게요. 자, 그렇다면 천의 자리가 바로 1이라면은 뭐 뒤에 있는 숫자는 그냥 아무거나 돼도 사실 상관이 없지.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숫자들은 사실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0, 1, 2, 3 네 가지 선택이 있고, 요 자리도 네 가지, 요 자리도 네 가지, 계속 네 가지 선택이 있어서 자, 4의 3제곱까지가 되겠죠. 뭐 구태여 기호로 쓰자면은 뭐 4파이 3이라고 뭐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아무튼지 간에 이게 64가지예요. 자, 그 다음째.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자. 자, 그럼 천의 자리가 바로 2라고 해봐. 그런데 봐. 여기서 100의 자리 또 아무 숫자나 다 들어갈 수 있니? 그건 아니야. 요 자리에 그 뭐 2나 3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2나 3은 들어가면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1 들어가서 1 00 해봤자 2100이랑 똑같은 거지. 2100보다 작은 건 아니니까. 아, 그래서 자,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조건 0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요 두 숫자는 사실 아무거나 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요 자리에 0, 1, 2, 3, 0, 1, 2, 3 네 가지 선택, 네 가지 선택씩 있어서 전체 경우의 수는 4제곱. 구태여 기호로 쓰자면 4파이 2인데 자, 이것이 바로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더하면 돼. 그렇다면 답은 네, 80하고 나오게 되겠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어. 그죠? 네. 자, 됐고 넘어가서 8번 문제 같이 보자. 자, 그럼 계속 이어서 8번 문제 같이 좀 보도록 하자. 자, 8번.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기본적으로 자,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합성함수 극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치환함수. 치환함수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그다지 어렵지 않아. 자, 문제를 보자. 자,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fx 1. 자, 근데 이때 x가 바로 0보다 큰 채로 0이 한없이 가까이 가. 자, 일단 요것부터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봐. 요 f 안에 x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다른 식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지금 다른 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것은 합성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x간이 뭔가 다른 식이 있어. 그죠?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x-1이 있어. 그럼 이건 합성함수 극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정역은 f의 정역은 x가 아니라 x-1이잖아. 그럼 x-1이 얼마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지를 파악하면 돼. 그럼 얼마에 가까이 가 있어? x가 0 플러스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 했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지. 그죠?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이걸 치환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f. 자, 요 x 빼기 1을 대문자 x로 치환하자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대문자 x가 얼마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마이너스 1 플러스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에 한없이 이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어디?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째, 그 옆에 있는 부분.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에 한없이 가까이 갈때 바로 f가로 fx. 자, 이것의 극한 값은 물어봤는데, 똑같은 요령을 생각해. 자,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함수 f 기준으로 생각해서, 정역은 x가 아니라 fx가 정역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때 요 정역이 얼마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지를 파악하면 돼. 자, x가 1 플러스에 가까이 간다면, 그래서 이 정의역은 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가까이 간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이제 실제로 치환해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이 안쪽에 들어가는 fx를 대문자 x라고 하자. 그럼 이때 이 대문자 x가 얼마에 가까이 간다고?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가까이 간다고. 오, 됐어. 그럼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그 극한 값이 얼마가 나와요? 네, 바로 2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돼. 그래서 답이 뭐다? 1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넘어갈게. 자, 9번 문제. 자, 수열 A에는 A1이 7이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식을 만족한다. 자, 그랬을 때 A8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이거 일종의 점화식 문제인데, 자, 이 수학 머리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저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 좋다는 게뭐 별거 아니에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수학 머리가 좋아야 돼. 수학은 머리가 좋고 나면 공부를 안 해도 잘해요. 그럼 수학 머리 어떻게 쓰느냐? 기본적으로 점화식 문제가 나왔을 때, 점화식 문제가 나왔을 때, 내신에서는 이거 일반항으로 고쳐서 계산했어요. 내신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든 일반항을 막 구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했었던 반면에 수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수능에서 점화식은 어떻게 하느냐? 열거합니다. 즉 A1을 알기 때문에 A1을 알기 때문에 A2를 알고요. A2를 알기 때문에 A3를 알고. 이런 식으로 열거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알았지?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 자, A8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첫 번째 항에 지금 A1이 7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바로 소수잖아요? 그죠? 얘가 소수야? 그치? 아니, 그러면, 앞에 항이 소수인 경우에, 앞에 항이 소수인 경우에, 그 다음 째 항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an 더하기 3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래야 그 다음째 항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a2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a1 더하기 3 나누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왜? 얘가 소수니까. 이게 소수니까. 이게 소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7을 넣고 계산하면 이것이 5가 나와. 그럼 이건 소수야 아니야? 이것도 소수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자, a3를 구해야 돼. 그러면 A3 이게 소수니까 또 앞에 항에 앞에 것이 소수니까 자 A2에다가 3 더하고 2를 나눠. 그죠? 그래 A3다라는 약속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이거 4가 되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저이 5를 대입했다 이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소수가 아니야? 소수야 아니야? 소수가 아니죠. 그죠? 소수가 아니죠. 그죠? 소수 아님. 자 소수가 아니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앞에 an이 소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번째 항은 an에다 n을 더해가지고 구한다고. 아, 그래서 a4 같은 경우에는 a3에다 얘가 소수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n,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여기가 3이면 여기다 3 이렇게 더해가지고 그 다음 a4를 구한다 이런 얘기지. 얼마나? 그럼 7이죠. 그지? 그러고 나니까 요 결과물이 또 소수가 됐어. 그러면 A5 이거 해야 된다 이거죠. 선생님 이 지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탐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
내신에서는 점화식 나오면 뭐 이걸 어떻게 막 변형해가지고 일반항을 짠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수능에서는 그런 거 먹히지 않아. 알았어요? 수능에서는 열거해서 푸는 거야. 이 수능에서 원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한다고. 그래 엉뚱한 풀이를 안 해. 그러면 자 A4에다가 자 3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죠? 왜? 앞에 것이 소수였으니까. 얘가 소수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5 나오고요. 이것도 한 역시 소수입니다. 자 그 다음째 A6 해보자. 자 요 앞에 항이 소수야. 그러니까 요 앞에 항에다가 요 앞에 항 바로 A5에다가 3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하면은 이건 4가 나와요. 그지? 근데 아 선생님 이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는 게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왜냐? 우리는 A8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열거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소수일 때 소수가 아닐 때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런 전체적인 뭐 식한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규칙성을 갖는 애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열거해서 푸는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나온 수능 점화식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풀도록 출제가 되어 왔어. 알았지? 자, 그래서 A7 자, 얘를 한번 해 보시면은 자, 얘가 소수가 아니니까 자, A6이 소수가 아니니까 A6에다가 자, 또 6을 더하면 이 A7이 되는 것이지. 자, 그럼 이것이 얼마 나온다? 이거 10 나왔어. 자, 이거 소수 아니죠? 자, 그러니까 자 이제 A8은 어떻게 하냐면 자 A7에다가 똑같이 7 더하면 그러면 A8이 되는 거야. 이런 왜 이렇게 한다고? 소수가 아니니까. 소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A7이 10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17하고 나오게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이 네, 정답이 뭡니까? 네, 정답이 네네네 4번. 정답이 4번. 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막 이게 선생님 저는 막 이런 거 못 풀었어 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그 내신 수학하고 수능 수학을 잘 구분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능적인 사고 방식을 어떻게 하면 익힐 수 있을까요? 일단 수능 기출 문제 풀어야죠. 괜히 쓸데없는 문제집 좀 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막 문제집 있잖아. 내가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정자로 시작해서 석자로 끝나는 막 그런 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요. 이 책은 수능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내신 할 땐 좋아요. 내신용은 좋은데 수능이랑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실제로 네가 수능의 문제 스타일하고 이렇게 정자로 시작해서 석자로 끝나는 이 책의 문제 스타일을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너희들이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이건 비단 정자로 시작해서 석자로 끝나는 이 책뿐만 아니라 센자로 시작해서 센자로 끝나는 그런 책이라든지 뭐 그 불자로 시작해서 별자로 끄는 그런 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 문제집을 풀거나 내신했을 때 공부했던 그 모든 책들은 수능이 안 맞아요. 알아서 그것 좀 제발 풀지 마. 저 밭자로 시작해서 뭐 불자로 끝나는 그런 책도 그죠? 제발 하지 마요 좀.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아 수능 기출 문제 가지고 하세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해야 아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사고 방식을 익히게 되지. 자꾸 그 쓸데없는 문제집을 풀게 되면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 뇌가 오염이 됩니다. 자꾸 잘못된 접근을 막 갖게 되고 요거 가지고 막 일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이건 구해지지 않아요. 구할 수가 없는 애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걸 자꾸 불가능한 풀이를 자꾸 억지로 막 적용하려고 애쓰다가 시간 낭비하고 망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내신 스타일 공부하고 수능 스타일 공부를 확실히 구별하면서 공부를 너희들이 해야 돼. 알았지? 자, 넘어가서 자 10번 문제 같이 보자. 자, 그림과 같이 함수 y골 ax제곱 더하기 2와 y골 2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두 점 ab에서 각각 접한다. 자, 두 함수 y골 a제곱 플러스 2와 y골 자 2 절대값 x의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이 넓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보니까 좌우 대칭 형태야. 그죠? 아하. 그래. 일단 여기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야. 그렇다면 자, 넓이를 구할 때요.
반쪽만 구하고 양쪽 한, 다 구할 필요 없고 그냥 반만 구하고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 그죠? 이게 좀 더 편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요 절반만 구하자고. 그지? 그게 훨씬 더 간편하겠죠? 귀찮게 뭐 양쪽 다 할 필요 없겠지? 자, 이거 구하고 두 배를 해주면 돼.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느냐? 일단 요 식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B점이 요 좌표. 적분 구간이 있으니까. 요걸 T라고 할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이가 이렇게 될 거야. 0에서 T까지. 그죠? AX 제곱 더하기 2하고 빼기 2X. 그죠? 지금 식이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바로 y 곱 2x일 테니까. 그죠? 자, 그거 2x 빼고 적분한다면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t하고 a. 자, 요 두 개의 값을 지금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야. 알았어? 자, 지금 선생님 아직 계산 안 하고 있습니다. 뭐만 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어.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그걸 해야 머리가 좋아지고요.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잘해요. 머리가 나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백날 해봤자 수학을 못합니다. 그게 수학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머리는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머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개발시켜줄 거야. 자, 그럼 이제 머리가 좋아지고 나면 공부를 안 해도 잘합니다. 머리가 좋아지도록 공부해야지. 그냥 막 공부하면 되나. 자, 그럼 일단 봐봐.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게 접한다 이거죠. 이게 접한다 이거야. 그죠? 접한다. 아, 그래서 이 접하도록 T값하고 A값이 잘 설정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접한다. 자, 그러면 이거 풀이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게 이참수가 판별식을 써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분에서 접순의식을 구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자, 일단 뭐 판별식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판별식부터 해보면 일단 첫 번째 판별식. 자, 판별식으로 한번 해보자면 자 AX 제곱 더하기 2하고 자 EX 이것이 판별식 해가지고 딱 그 0이 나와야 되겠죠? 접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A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나오고 자, 그래서 판별식 4등분 한 거 써보면은 요거 1에다가 빼기 2A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이 0이어야 해. 따라서 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A가 2분의 1이면 A가 2분의 1이면 이건 2분의 1에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이걸 0이라서 그렇죠? 이것이 2분의 1의 x 빼기 2의 제곱인데 여기서 여기 x가 바로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t값이죠. 그죠? 이게 바로 t값이야. 아, 그래. 이게 바로 t값이야. 2. 이렇게 좀 해결을 하면 되죠. 그죠? 뭐 미분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미분을 이용해서 해결해보면 이 접선의 식을 구해. 지금 요 B점에 요 좌표를 B점 요 좌표를 얘를 T, FT라고 합시다. 그죠? 요 함수의 식을 FT라고 놓고 요 T, FT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일단 이게 접선이니까 접선의 식을 구해. 그리고 그 식이 바로 EX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접선의 식이라는 것이 y 꼴 접선의 기울기는 f't일 것이고 그리고 t, ft를 지나는 거지. 이렇게 딱 세워놓고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게 f't가 자 얘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2a 그리고 t 대입하는 거야. 그죠? eat가 접선의 기울기고 x 빼기 t 더하기 ft가 바로 at 제곱 더하기 2.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식이 무엇이랑 같아야 되나? 이게 EX랑 같아야 된다고. 접선이 바로 이거라고. 그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하면은 자, EATX 마이너스 EAT하고 AT 제곱, 마이너스 EAT 제곱이고 플러스 A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좀 되겠지? 아,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지금 2가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이 0하고 지금 나와야 된다 이거야. 아, 따라서 a 곱하기 t가 요 a 곱하기 t가 얘가 1 나오고 자, a 곱하기 t가 1이면 얘, 얘 봐봐. 이건 a 곱하기 t 곱하기 t잖아. 얘가 1이라고. 그죠? 얘가 1이라고. 그러면 이건 1이니까 마이너스 t 더하기 2가 0이라는 건데 따라서 t는 2가 되겠지. 그지? 어. 자, t가 2가 되니까 a는 뭐야? a는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죠? 아, 근데 뭐 결론 똑같아. 여기도 a가 2분의 1, 저 t가 2라고 나왔고 이것도 뭐 똑같은 결론이 그대로 나왔다. 이런 말이지. 그지? 됐어. 자, 아무튼 우리는 하고 이제 t의 값을 구해서 아, 그럼 뭐 이제 다 됐어. 그냥 이제 요거 단순 계산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넓이는 자, 0에서 2까지 t가 2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a가 2분의 1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x 이걸 적분하면 된다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예, 공간이 없어서.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x3제곱 6분의 1 그 다음 이제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지. 2, 0 곱하기 2. 자,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단 말이야. 뭐 이제부터 그냥 뭐 단순 계산이니까 뭐 너희들이 잘 해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것을 잘 계산하시면 이것이 3분의 8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분의 8이라서 답이 4번이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 알았지? 어. 자, 그래서 이 사고의 흐름을 정리하자면은 자, 그래프가 좌우 대칭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 그럼 반쪽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그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만 가지고 세우자면 이렇게 되고. 결국 우리는 a하고 t값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접한다는 거 활용해서.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풀기도 했고. 아니면 그냥 접선의 식을 써서 이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알았죠? 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주에 넘어가서 자, 같이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흰 공 두 개, 빨간 공 두 개, 검은 공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네. 아, 그러면 뭐뭐 하지 않게 라고 지금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사실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쓰면 좋아.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는 전략 쓰는 것이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되는 것만 남겠죠. 왜? 뭐뭐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또렷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 그걸 차라리 구해버리는 것이 이 더 편하다 이거야. 알았어? 뭐뭐가 안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머리를 쓰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웃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웃하는 거. 그걸 제외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전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자, 여기 8개의 공이지? 8개의 공을 배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흰 공 두 개 똑같은 것이 있고 빨간 거 두 개 똑같은 것이 있고 검은 거 두 개 똑같은 게 있을 거냐? 아, 검은 거 네 개죠. 네. 검은 거 네 개 똑같은 게 있을 거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그리고 안 되는 거 이렇게 빼야 되는데 자, 이웃하는 것이 안 되고 그럼 자, 흰 공 두 개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이웃하는 거 문제 풀 때는 이거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알겠죠? 그러니까 요 하얀 공 두 개, 빨간 공 두 개, 그리고 검은 공 네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얘네들을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자고. 한 덩어리. 그럼 몇 덩어리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의 덩어리가 되잖아? 이 일곱 개의 덩어리를 배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일곱 개의 덩어리를 배치하고요. 이 흰 거 두 개는 그냥 한 덩어리가 됐어요. 한 덩어리.
자, 이 빨간 거 두 개가 있죠? 2팩토리얼. 그리고 검은 거 네 개가 있지. 4팩토리얼. 자,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어. 그죠?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이것을 잘 계산하면, 자,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자, 315가지가 나오게 돼.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이번 3월 모의고사가 그래도 꽤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시험에서 열날 진짜 피 터나기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쉬운 문제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거야. 사실 이제 뭐 그 한 예전 같았으면 9번 문제 정도면은 그래도 막 뭐랄까요, 한 4점짜리? 4점짜리 중에서 쉬운 4점? 이 정도 번호대를 받게 되거든. 근데 막 9번, 10번, 지금 11, 11은 좀 아니고요. 12번 이런 거 보면은 3점짜리라기보다는 거의 옛날 같았으면 4점짜리 난이도에 해당될 그런 문제들인 거야.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건 막 쉽다 갑자기 확 어려운 것들이 나왔다면, 지금 이제 바뀐 어떤 새 교육과정에서는 좀 서서히 이렇게 어려운 건 좀 쉬워지고 쉬운 건 어려워지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니 뭐니 해도 빨리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빨리 푸는 훈련. 이런 거는 시간이 시간 싸움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 각각 하나하나의 문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이 없고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좀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 싸움이 되는 그런 시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자, 그것을 좀 염두를 해두길 바래요. 또 선생님이 선생님 7월 달에 또 이 김지성 모의고사라고 아주 끝내주는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 예정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 모시기에 대해서 함수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자, 빼기 1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이 함수가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금방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야. 즉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요. 분자는 1이니까 0분의 1, 이런 꼴이죠. 특히나 좌극한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돼서 이거는 무한히 커지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이해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건 3분의 1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건 명백히 다르니까 fx가 불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불연속이야. 자, 그리고 g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3차 함수로서 이 gx는 연속인 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지금 상황은 불연속하고 어떤 연속 함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러면 이 어떻게 어떤 녀석을 fx 곱해 연속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gx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알아서 연속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문제는 바로 이 fx야. 그럼 이 fx에다가 아무거나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는 게 아니겠죠. 어떤 녀석을 곱해야 연속이 될 것인가? 그걸 추론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얘들아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무한히 커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한히 커지는 게 나오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럼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같아야 이게 연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봐. fx가 x 빼기 1분의 1 그리고 2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얘가 무한히 x가 1에 가까워지면 얘가 무한히 커질 테니까 이렇게 해보자.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x 빼기 1. 그래야 얘가 약분돼서 얘가 무한히 안 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지금 f에다가 무엇인가를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한번 하나 곱해봤어요. 일단 이 분모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1 나와.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아, x가 무한히 커지는가? x가 1에 가까워져. 그죠?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게 무한히 커질 테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x 빼기 1을 곱해서. fx x 빼기 1을 곱해서. 그럼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건 그냥 1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거는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건 얼마에 가까워져? 이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x 빼기 1을 fx에 곱했을 때 그 곱해진 함수는 여전히 불연속이에요. 여전히 불연속이야. 그래도 아까보다 낫죠. 그냥 아무것도 안 곱했었던 fx보다는 나.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곱했던 fx는 좌극하는 무한이고요. 아, 정확하게는 뭐 마이너스 무한입니다만 아무튼 무한이고 이래서 우극하는 3분의 1이라고. 그치? 그래서 뭐 비록 지금 fx에 x 빼기 1을 곱해도 여전히 둘이 달라가지고 불연속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무한은 안 났어. 좀 나아. 그래서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쪽이 0 나온다면 이쪽도 0 나오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x 빼기 1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왜 x 빼기 1을 한 번 더 곱하냐? 해보면 알아요. 봐봐.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x 빼기 1을 한 번 더 곱해봐. 자, 그러면 이거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럼 x 빼기 1만 남죠. 이건 그냥 이런 식이 되는데 이때 x가 1에 가까워진다면 제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0에 가까워지겠죠. 이것도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 자, 그래서 이게 연속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연속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 둘이가 똑같아서 연속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자, 그럼 x 빼기 1을 왜 곱했는지 알겠죠? 일단은 여기는 이 분모 있는 x 빼기 1을 무언가로 곱해서 없애놔야 fx가 무언가 곱해져 있는 함수가 연속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야. 그치? 그래서 x 빼기 1을 한번 곱했어. 그래서 이것이 무한대가 안 나오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x 빼기 1을 곱하면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x 빼기 1은 0에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x 빼기 1은 0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0에 가까워지면 곱하니까 이게 0 나와버린 거야. 그 둘이가 똑같아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렇다고 x 빼기 1을 안 곱할 순 없어. 그럼 둘이 결국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x 빼기 1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양쪽 다 0 나와서 연속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fx에 x 빼기 1을 곱하면 연속이 된다고. 그죠? 여기서 나왔던 결론은 fx에 x 빼기 1을 곱하면 x 빼기 1의 제곱을 곱하면 x 빼기 1의 제곱을 곱하면 연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했다 이거야. 자, 우리는 지금 아직 계산한 것이 아니라요. 머리만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 gx 안에 요 gx 안에 x 빼기 1의 제곱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이건 있어야. 그죠? 최소한 요건 있어야 fx 곱하기 무언가가 연속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저 이쪽으로 왔어. 자, 그래서 gx라는 녀석은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뭔가 또 더 곱해져 있는 그런 함수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그죠? 뭔가 더 곱해져 있다. 이렇게. 그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2였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게 3참수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또 곱해져 있긴 해야 되죠. 어쨌거나 요 부분까지만 있으면 이것까지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어쨌거나 fx는 fx 곱하기 gx는 연속이 될 거야. 이건 필수템인 거죠. 필수템. 그렇죠? 이건 필수템. 필수. gx가 이건 필수로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거는 gx가 원래 3차식이다 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 3차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건 나머지 하나 또 곱해줘야 되고. 이제 자, 해서. 자, 그럼 이런 형태를 지금 만든 상황에서 자, 이때 요 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바로 2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요. 아, 그렇다면 우리는 요 개수를 구하면 돼. 그죠? 개수로 가면 돼. 근데 여기서 잠깐 자 지금 약간만 좀 고쳐주면 0 곱하기 x제곱 그리고 a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 그래. 우리는 지금 근을 알았어요. 그죠? 여기서 근이 바로 1, 1, 알파잖아. 그죠? 여기 요거는 우리는 계수를 결정해야 돼. 계수. 그죠? 계수를 결정해야 돼. 아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지금 단서 상황을 보니까 바로 근과 계수 관계. 자 이걸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빨리 풀리게 되겠죠. 자 3차식에 대한 근과 계수 관계 좀 기본적인 것이지만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 자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이 있다. 3차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세 근을 더한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자 두 근씩 곱한 다음에 더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리고 감마 알파 자 이것은 a분의 c가 나오고요. 근데 세 개를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가 풀릴 거야. 자 봐봐. 일단 세 근을 더한 거1 더하기 1 하고 알파를 더한 거 이것이 무엇이 나오냐? 이게 0 나와야 돼.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요거 사용한 거야. 따라서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째 이제 a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근을 두 개씩 곱한 거 해보면 자 근이 1, 1 알파죠. 알파가 마이너스이고 1 곱하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2분의 a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2분의 a.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다음째 세 번째 b값 구하기 위해서 세 근을 곱한 거 해보자. 1, 1, 마이너스 2 곱한 것은 2분의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이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b가 뭐냐 b가 바로 4하고 나온다고 하죠. b가 4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b 빼기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 빼기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b가 4고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는 10하고 나오게 되겠네. 정답이 1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야. 정답이 1번. 정답이 1번.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되죠?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점 문제 치고는 뭐 꽤나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 뭐 작년 재작년 특히나 뭐 재수 삼수생들은 이러면 안 되니까 아 내가 이제 막 킬러 문제만 좀 골라 공부하고 골라 공부하면 돼. 나머지 문제는 알아서 그냥 다 쉽게 풀릴 테니까. 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몇몇 그냥 21, 29, 30 킬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뭐 그다지 쉽진 않아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가지고 좀 뭐가 나오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해놔야 되겠어. 그래야 이번 수능에서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넘어가자. 자 그렇다면 자 3점짜리 문제 중 가장 마지막 문제인 13번 자 같이 보도록 하자. 자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A3, A5, A7 자 이것이 125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도 일반한 공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자 그냥 개념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생각해봐. 여기서 A3라는 것이요 자 A3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5 기준으로 봤을 때 꼭 A3를 A1 곱하기 알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이건 A5가 제일 가운데 있잖아. 그럼 A5 기준으로 재해석해봐. 그럼 A5에다가 공비 R을 두 번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공비 R을 두 번 덜 곱해야 돼. 자, 그래서 R에 마이너스 2 제곱한다고. 이게 바로 A3야. 자, 그럼 이제 A5. A5는 그냥 A5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A7. A7은
이것도 역시 A5 기준으로, A5 기준으로 R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그러면 이게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잖아. 훨씬 더 간편해지지. 자, 이게 바로 가 조건이에요. 가. 그러면 A5의 세제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25인데 125가 5세제곱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A5가 5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냈어. 자, 이것이 가 조건을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이야. 이제 나 조건 보자. 자, 나 조건에서도 역시나 이걸 막 일반화 공식으로 막 짜맞춰서 하지 말고요. 이건 A4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A4 하고요. 지금 A8이 있는데요. A8을 A4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거잖아. 자, 그 다음에 A6는 A4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화 공식은 얼마이지 말고 그냥 정의만 쓰면 돼. 등비수열의 정의가 뭐야? 앞에 항에서 일정한 수를 차례로 더 곱해나가서 만들어진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공비를 곱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A4에서 공비 2번 곱하면 A6일 거 아니야. 그 개념만 쓰라고요. 공식 쓸 필요도 없어, 이 문제는. 자, 그러면 A4를 전부 다 약분해서 없앨 수가 있고 그것이 R제곱분의 1 더하기 R4제곱인데 그것이 6분의 13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6R4제곱 더하기 6 그리고 13R제곱 이렇게 나왔고 자, 6R4제곱 빼기 13R제곱 더하기 6. 자, 한쪽 편으로 넘겨주시고. 자, 인수분해 해보자. 그러면 3, 2, 6으로고 그 3, 2 하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나오면서 마이너스 13 나오는 거 맞지? 자, 됐어. 그래서 3R 마이너스 2, 2R 마이너스 3은 0. 자, 이렇게 인수분해 했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R 값이 2분의 3 또는 3분의 2가 나오는데 자 문제의 조건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안 되죠. 그죠? 공비가 1보다 큰 요 녀석만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죠? 아,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실수. R이 아니 R제곱이죠. R제곱. R제곱. 그죠? R제곱이 2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R제곱. 아, 그럼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 A9인데요. 첫 번째 항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항 알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A5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네 번 곱하면 되지. 그치? 그럼 A5가 5였고요. R제곱이 2분의 3이니까 R4제곱은 R제곱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2분의 3을 제곱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것이 4분의 45 하고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정답이 2번이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 알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13번까지 2, 3점 문제 풀이를 쫙 마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냥 풀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풀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자, 이제 이 새로운 2021 수능에서는 무엇보다도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타임어택이 알아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는. 오케이? 그러면 시험 잘 보는 놈과 못 보는 놈의 차이점 뭐냐? 빨리 푸느냐. 그러니까 잘 못 보는 애는 시간에 다 못 푸는 거야. 그리고 잘 보는 놈은 시간에 다 푸는 거야. 오케이?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쉬운 문제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풀었느냐가 그 풀이 과정을 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그 손글씨 해설지를 오르비 사이트에 올려놨어. 그걸 쫙 보면서 나의 풀이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그걸 검토를 해보자. 설령 네가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선생님과 뭔가 좀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인 풀이는 없었는지 그걸 꼼꼼히 점검해보길 바래.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바로 14번부터 21번까지 내 4점 문제 같이 해결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좀 이따 만납시다. 바이바이.